이제는 900원도 비싸다. 추가금 없이 무조건 700원. 대세는 700원. 씹을 때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톱의 레반도프스키를 사용해 현역과 올미패를 챙긴 바르샤를 소개합니다. 현역 바르샤 스쿼드입니다. 올미패를 챙길 수 있는 스쿼드이며 중원에는 신상 페드리와 귄두안을 사용했습니다. 은카 9개와 금카 2개를 사용했으며 2조 5천억으로 제작 가능한 팀입니다. 빠른 속가를 보유한 토레스, 야무진 중거리 빠따를 보유한 레반, 체감이 맛있는 하피냐, 포츠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페드리, 육각형 스탯을 보유한 귄두안, 깔끔한 태클을 보여주는 버용, 신상 고급여 풀백 발대, 피지컬 센터백 아라우호, 생각보다 진짜 좋은 질쿤데, 속도가 살짝 아쉬운 로베르토, 바르샤의 에데르송, 슈테겐까지. 천천히 패스를 돌리다 각을 만들고 마샤 중거리 맛있고 넘맥을 써야 하는 이유, 상대 수비를 쉽게 제칠 수 있잖아. 헛백 각이 안 나오니 뒤로 패스 후 완벽하게 마무리해요. 우호야 왜 여기니? CS CS 마샤. 바르샤의 매력은 사이드를 흔들고 박스 안 패스 플레이. 양쪽 윙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퍼터를 사용하면 야무졌고 양발 윙어는 없기 때문에 약발 신경 써야겠지. 신상 귄도안 어떠냐고요? 급여를 많이 먹는 만큼 좋은 움직임과 슛을 보여주더라. 키퍼로 슈테겐을 처음 써봤는데 진짜 잘 막아주더라. 1대1은 키컨 섞어주면 끝나겠지? 수비는 속도가 아쉬울 순 있는데 태클이 좋은 나 깔끔해.